국무회의는 4월 1일부터 10일간 실시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올시 재정 상태와 예산 절감 그리고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 검사에서 지방세 세율 수입 징수율 재고 노력 및 징수 대책 추진 외 25건을 지적하고 2건의 건의 사항과 3건의 수범 사례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 회계에서 1,646억 원의 결산 잉여금을 남기고 있으며 기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013년 399억 원, 2014년 504억 원, 2015년 53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균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7.9%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재정활동 규모는 평균 5.2% 증가되었고 기금이 71.41%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타 특별액에는 -4.64%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세수입 징수율 제고와 효율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세입 총괄의 역할 강화와 교통 관련 체납액에 대한 징수 특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 자금 없는 2월 사업은 2013년도 3건에서 56억 원, 2014년도 1건에 2억 원이 발생한 데 비해 2015년도는 그 규모가 20건으로 165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자금 담당 부서 및 사업 담당 부서 업무 담당자들이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낭비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미니복합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 10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2015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538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자금 상환의 여력이 충분할 때는 부채를 상환하여 함에도 3%의 보유율로 매년 3억 원의 이자가 지불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를 위해 조기 상환 방안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의림대로를 비롯해 시내 전구간에 식재한 소나무 가로수 부적정입니다. 2013년 2억 원, 2014년 2억 원으로 한 주당 157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고사한 소나무 35줄을 재식재하고도 파자보증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다시 39줄을 재식재해야 하는 등 잘못된 수종 선택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 등 1천만 원 이상 행사성 경비 역시 87건에 59억 원으로 전년도 74건보다 13건이 증가되었으며 금액도 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5년 집행한 인건비가 89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887억 1,500만 원보다 9억 7,200만 원이 상승되었으며 특히 초과근무수당이 43억 2,900만 원으로 기본 1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지급되고 있어 업무량 과다 및 부당수급 우려도 예상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서 회계결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우리시 예산 편성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2012년도 순가용재원이 486억 3,1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93억 3,4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제천시 재정은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 일반액의 5,145억 5,600만 원에서 법정 경비와 의무적 경비 4,185억 8,4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투자가용 재원은 959억 7,200만 원이 남지만 한방생명과학관 6억 3,900만 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3억 8,900만 원, 하수광고 BTL 사업 22억 5,900만 원, 자원관리센터 61억 6,400만 원 등 고정경비
3억 5,400만 원과 타랑의 집 1억 8,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5억 7,500만 원, CCTV 통제 통합관제센터 12억 9,200만 원 등 경직성 경비 444억 7,400만 원을 빼고 나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301억 4,400만 원으로 1차 추경과 2차 추경 예산 편성에서 국비 사업의 시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가용 재원은 100억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우수한 약재 유통지원시설, 하수광고 등 BTL 사업 운영비를 비롯해 자원관리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 각종 체육시설 등 기존 구축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축될 의림지 역사박물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장애인체육관, 강조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수십억 원의 유지운영비가 소요되어 제천시의 실가형 재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이군규 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서울대 장덕진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저출산, 저고령화, 이중화, 민주주의, 환경 등 문제에 대해 앞으로 숙지할 시간은 7년에서 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10년 동안 3,000개의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뉴스처럼 그때가 되면 어떠한 정책수단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천 시민을 위해 제천시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 인재로 부족하다면 외부 전문가 힘을 빌려서라도 제천 환경에 맞는 미래 비전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 저성장으로 외부 자본이 우리 시로 유입되는 것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지역 자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정비 또는 고정화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필요하고 있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포기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줄여나가기 위해 공직자가 앞장서서 시민을 이해시키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만 구축하는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돌아가는 지역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군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해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농업, 농촌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도시가 사라집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